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S모티브 최작가, 그리고 여기는 이화리입니다. 예. 아, 화리 씨 유명하신 분이시네요. 몰랐습니다. 아, 아닙니다. 예. 아니, 실제로 낚시도 하고 막 그러세요? 네, 낚시도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화리 씨는 저 오늘 처음 뵀는데 굉장히 미인이시고 카메라로 이 미모가 다 담길지 모르겠습니다. 개인 방송은 안 하시죠? 네, 개인 방송은 아직 안 하고 있고요. 저는 피싱TV에서 예. 피싱TV? 네, 와우. 피싱TV에서 예. 화리의 초보 탈출기라는 낚시 초보 탈출기? 네, 낚시 초보 탈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 그렇군요. 네. 본 방송은 JS 리무진에서 오늘 부산의 백스코에서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아까 유리 씨라고 그랬나요? 네. 네, 유리 씨 오면은 저희 셋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고 네. 혹시 신제품 들어오다 보셨나요? 마이바흐. 아직. 네. 저기 있었는데. 아직. 그렇습니까? 아, 오, 준비가 거의 이제 임박했네요. 의전용으로 최고 풀옵션으로 등장을 했고 여기 양옆에 있는 차량, 특히 이 금장을 띄고 있는 이 차량은 화리 씨랑 몹시 잘 어울리네요. 잘 어울리십니다. 이따 방송 끝나고 가져가시면 돼요. 아, 네, 그런가요? 네. 특히나 관건인 거는 다양한 미디어 장치가 많이 진보되고 더 좋아졌어요. 많이 궁금하죠? 말 그만할게요. 이제 유리 씨 오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예, 반갑습니다. 코로나 인사네요. 예. 네. 저 백신 맞았고, 아, 우리 두 분도 검사 철저하게 했고. 아, 그럼요. 예, 저희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요. 네. 아까 화리 씨하고 인사 나눴어요. 아, 네. 예. 우리 유리 씨는 어떤 분이실까요? 아, 저요? 예. 예. 사람입니다. 사람입니까? 네, 저는 예. 사람입니다. 예. 아, 두 분 다 굉장히 미인이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예. 미인 사람 분이세요. 네, 예. 사람입니다. 예. 오늘 JS 리무진에서 네. 대규모 행사를 시작을 하셨어요. 오늘 주인공이 어떤 차량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주인공이요? 네, 오늘 베스트. 이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저희가 보기도 전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데. 네, 그렇죠. 네. 저는 궁금해서 홈페이지를 네. 찾아보고 왔어요. 오, 야. 네. 그 어떤 상에 네. 상위층에 있더라고요. 상위층에. 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잘 몰라요, 사실은. 네. 어제 밤에 입고가 됐고 오늘 네.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미디어 장치가 좀 달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국내에 많은 업체들이 있거든요, 사실. 네. 근데 그 안에서도 뭔가 신기술이 있다고 그래서 네. 오늘 두 분 한번 모셔본 거예요. 여성 입장에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금장되어 있는 리무진부터 한번 보러 가실까요? 아, 네, 그렇죠. 네, 더 많이 들어오시기 전에 한번 보러 가자고. 아, 어떻습니까? 이 차량 아까 보셨죠, 근데? 네, 완전히 그랬어요. 그죠? 보통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신형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느낌으로 좀 바뀌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등도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네네. 지금 전기장치가 들어오는데 갈게요. 화리 씨 다 끝나셨는데? 네. 이렇게 눕는다고? 네. 최상의 포지션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네, 가겠습니다. 그죠. 완전 편하죠. 좋습니다. 편하네요. 굉장히 편하죠. 네. 자, 두 분한테 묻고 싶은 거는 네. 유리 씨 왜 일어나셨어요? 네? 왜 일어나셨어요? 아, 네. 잘 것 같아서. 아, 그래서? 네, 누워야 보이는데. 한번 누워보십시오. 뭘 보이죠? 지금 별 보이는 거 혹시? 네, 그거. 은하수. 아, 이거 아까부터 봤어요. 아까부터 봤어요? 지금 보시기에는 그냥 그렇다라고 하실 텐데, 사실 이게 사람의 한땀 심은 거거든요, 이게. 유리 광섬유로 얘를 쫙 심으신 거예요. 그래서 만지면은 얘가 촉감이 어떻습니까, 이게? 너무 부드러워. 부드럽죠? 네. 네. 그죠. 뭐, 만져서, 뭐, 이질감 되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사실. 네. 요것은 이제, 은하수라고 하는데, JS 리무진에서, 베스트, 그래요? 아우, 주무실 뻔 했죠? 그래요? 목소리가 잘 안 들리더라고요. 지금. 아, 그래요? 네,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안마 기능이, 여러분들이 근데 생각했던 보통 안마 일반적으로 주무르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진동으로 하거든요. 한번 해보십시오. 이해 다 한 것 같네요. 아, 그죠. 예. 이 방송은 쉬는 방송이에요. 네. 천천히 하셔도 돼요. 저는 근데 4번이 네. 제일 좋아요. 4번이? 네. 얘가 숨을 쉬는 듯이 마사지를 해줘가지고. 예, 예. 4번이 좋아요. 화리 씨는? 저요? 예. 저는 중간 단계. 중간 단계? 네. 이거 가운데 거? 아, 저도 지금 가운데 거예요. 네. 그 받아보시고 제일 놀라는 범위가 이제 안마 기능이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은
은하수의 만족을 많이 느끼신다고 하시고 그리고 우리 두 분 뒤에 보시면 이렇게 화례 씨는 왼쪽, 유리 씨는 오른쪽 팔꿈치 쪽에 무선 충전 패드도 있거든요. 예. 네. 거기다 충전도 하고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 차량의 목적은 의전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화례 씨, 유리 씨 부모님 그리고 소중하신 분들 이동할 때 그렇죠. 딱 좋은. 유리 씨 잘 만지시는데? 기능들? 그럼요. 네, 카니발 타보셨어요? 차량 리뷰를. 아, 그러셨구나. 언제 해보셨어요? 근데 네. 이건 안 해봤는데, 네, 보통 네. 이렇게 리무진 같은 차 같은 네. 경우에는 이렇게 뒷좌석도 앞좌석처럼 모든 게 다 갖춰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리무진은 네. 좀 다른 특색을 그렇죠. 갖고 있죠. 네. 문을 닫으니까 조명이 좀 바뀌지 않습니까, 지금? 위에 색깔이. 그런 느낌 안 들어요? 네. 기분 탓인 것 같은데. 그래요? 좀 뭐가 낚이는 느낌도 들죠? 아, 좀 낚인 네. 것 같은데. 네. 이 조명 색깔을 앰비언트? 바꿀 수 있나 봐요. 네, 충분히 바꿀 수 있고. 유리 씨, 화리 씨가 솔직한 내용으로 JS 리무진의 의전용 차량. 이거는 금자, 골드 컬러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다크 버건디라고 그랬나? 왼쪽 차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차량은 우리가 뒤에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처음에 봤던 차도 마찬가지지만 이 차량은 약간 캠핑용으로도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시트가 누워지죠. 네, 그래서 트렁크가 네. 뒤로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제껴지네요. 시트 재질감이 어때요? 소가죽. 네. 말씀 잘하셨어요. 혹시 가죽 명칭 또 다른 거 아시는 거 있을까요? 소가죽 말고. 소가죽 말고. 우리 유리 씨 혹시 나파 들어보셨어요? 나파. 나파? 네, 나파 가죽. 화리 씨 아시는구나. 나파 가죽이에요. 뭐 독일차, 수입차, 이탈리아 명차에서 쓰는 그런 가죽으로 사용하셨는데 의외로 뭐 오염도 덜 되고 뭐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죠. 자, 그렇다면 한번 다시 한번 앉아볼까요, 우리? 앞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느낌이 좀 다르죠, 아까랑? 아닌가요? 비슷한가요? 가벼운 느낌이 나네요. 가벼운 느낌? 네. 구조적으로 조금 많이 바뀐 차량이에요. 사실 아까는 이제 2021년형의 평범한 스탠다드형이었다면 얘는 뭔가 여기서부터 다르거든요? 여기 지금 버튼 있고 유리 씨는 그쪽에 있나요? 오른쪽에? 네, 이쪽에 있어요. 한번 두 분 다 눌러보시겠습니까? 네. 이게 요번에 도입된 최첨단 기능이거든요? 편하게 쓰시면 돼요. 발도 올려놓고 이동할 때 또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죠. KTX SRT 네, 네. 그냥 그래요? 특실받네요. 네. JS에서 야심작으로 혹시 스타리아 차 아십니까? 스타렉스 후속으로 나온 게 있는데 그거가 이제 나오거든요. JS 리무진에서 네. 요 장치에 적용을 해서 나오고 어쨌든 새로운 플랫폼인데 우리 두 분은 KTX 네, SRT 특실 네, 특실에서 불렸던 어떤 느낌. 비행기에도 퍼스트 클래스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네.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거 또 누르시면 돼요. 네. 2탄 쭉 하시면 되고 자, 우리 두 여성분께서 이렇게 앉아 계시고 다양한 미디어 장치를 통해서 다양한 영화, 음악 등을 보시면서 즐거운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 두 분 앉아 계시지만 다른 분들이 추가적으로 앉으셔서 이쪽에서 캠핑도 하고 다양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야외 활동,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부산 백스코에 왔고 우리 미녀 두 분과 함께 이렇게 차량을 살펴보고 있지만 두 분의 표정에서도 봐도 만족스러움을 아마 느끼시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유리 씨, 지금 솔직히 인위적인 표정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진짜 편하잖아요, 그죠? 네, 편해서 이러고 있어요. 그죠? 네. 우선 충전도 좀 한번 해볼게요. 놓고 바로 연결이 되죠? 요새 예. 차박이 유행이다 보니까 차박이 유행이다 보니까 그리고 낚시를 제가 그러게요. 갔다 보니까 차박에 관심이 가져지고 그냥 예. 얼마인가 예. 이게 얼마인가 이 정도? 그래서 네네네네 가격대? 네 어느 정도인가? 가격 들으셨습니까? 네 들었어요. 어때요? 풀옵션 하면 한 7, 8천? 근데 뭐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그죠? 한다고 하니까 뭐 그리고 이제 사실 연예인 시잖아요 그죠? 거의 아니에요. 아유 프로시고
많은 활동을 할 때 누가 운전만 좀 해주면은 뭐 의상도 뭐 언제든 편하게 갈아입고 좀 쉬는 공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 두 분의 표정으로 한번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낚시할 때 진짜 딱인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렇죠? 전체적인 느낌은 어쨌든 나쁘진 않네요. 이제 마이바흐를 한번 보러 가시죠. 네.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사실. 아, 네. 네, 이 친구는 네, 지금 번호판도 없고 네. 바로 공개를 위해서 온 거예요. 공간적인 것만 보시면 돼요. 네. 아까 사실 화리 씨가 살짝 보고 왜 시트가 없어요 그랬잖아요. 시트 없어요. 근데 공간적으로 기술적인 것만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뭐. 네. 열어볼게요. 우와. 여기도 오픈을 하고. 우와. 느낌 좋지 않아요? 네. 차예요? 차예요. 원래 이 차량은 이제 벤입니다. 벤은 봉고차잖아요. 네. 네. 근데 뭔가 많이 탈바꿈을 했고, 근데 여기 시트가 들어갈 거고, 기본적인 구조의 기술적인 거를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깜짝 바닥 같은 경우는 한번 만져보시면은 어떤 재질. 휘석. 그죠. 근데 이거는 사실 알루미늄 판이기 때문에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과 진동을 확연하게 잡아주는 그런 내장재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리모컨이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얘들은 뭐, 조명. 네, 그렇죠. 조명이고, 얘는 뭐, 앰비언트가 이렇게 싹싹 움직이는. 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물결 되는데 이게 신형 S클래스 이번에 새로 나왔거든요. 네. 그 차량에 들어갈 법한 기술들이 여기 들어갔다는 거. 그 점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말 못할 기능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네. 시각적으로는 뭐 조명이 화려하긴 하겠죠. 네. 너무 괜찮다. 이렇게. 그럼 유리씨 한번 돌려보실까? 네. 이건 그냥 터치네요? 네. 터치고 돌리시면 돼요. 돌리시고 별건 아니에요. 근데 터치로 민감하게 작동을 하고 이것도 한번 눌러보실까요? 이거요? 네. 뭐야? 이렇게. 민감도가 어떻습니까? 되게 예민하죠? 그냥 스치기만 해도 바로 그쵸, 돼요? 그쵸.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한번 파란색을 왜 나오는 거예요? 그 저도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어떤 특별한 네.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아,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이리 씨 그런 질문 아주 좋아요. 네. 왜 이게 파란색을 하는 거예요? 계속 하시게 되는 어떤 그런 점이 있죠. 원래 여기 이제 시트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신발 신고 올라와 봤고, 구조가 워낙 넓고 큽니다. 네, 그래서 가까운지 몰랐죠. 그죠. 네. 네. 그리고 두 분한테 너무너무 잘 어울려요, 사실은. 지금요? 오늘 이 의상과 스타일이 너무너무 잘 어울리세요. 두 분 같은 연예인분들을 모시기에는 최적화 된 것 같아요. 갖고 싶네요. 이거 한번 파란색으로 해드릴까요? 네. 기분이 좋아요, 지금. 그죠. 네. 뭔가 차분한 느낌도 받고, 네. 여기 서라운드 시스템도 벤츠 고유의 서라운드 시스템을 내장을 했기 때문에 소리도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앞좌석이 안 보이나요? 보이죠. 당연히 보이죠. 네. 쭉 모니터가 내려가서 내려가요? 예, 팝업식으로 되고 제가 미디어 장치면은 이제 저작권상 그 뭐가 틀 수는 없으니까 지금 제가 그거는 추후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지금은 이렇게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유리 씨랑 화리 씨랑 한번 살펴봤고 두 분 어떠셨어요? 차에 대해서 예. 잘 몰랐었는데 또 설명을 해주시니까 예. 탐나는 차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뭐 보기에도 그냥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네, 보기에도 너무 좋아 보이고 그죠? 차 천장이 제일 네.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 은하수? 네. 은하수랑 높은 차고, 네. 그죠? 우리 유리 씨는 어떠셨어요? 화리 씨. 죄송합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예. 화리 씨는 어떠셨어요? 예. 마사지가 마사지? 단계별로 피로를 풀어주는 게 좀 마음에 들으셨군요. 네. 네. 자, 이렇게 우리 두 여성분과 저랑 함께 살펴봤고요. JS 리무진에서 이렇게 다양하고 새로운 기술로 계속 선보이고 있으니까 앞으로 여러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